여러분들, 제가 줌 클래스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램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램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카메라는 이렇게 준비해봤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분위기상. 그 다음에 제가 셀카봉으로 이제, 촬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항상 마스크를 착용, 마스크는 수업할 때는 사용 안 하죠. 저 혼자 있으니까 여기. 그 다음에 좀 이따 배고플까봐. 아, 이렇게. 자, 중간에 수업하다 보면 배가 고파갖고. 자, 이렇게 제 방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공기청정기. 그 다음 AC. 풀로 딱 틀어놓고. 난이도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급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거 잠깐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장 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장 강의하고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 강의는 직접 와서 수업을 듣는 거고요. 줌은 제가 현장 강의를 라이브로 직접 방송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강의를 할때 줌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 강의를 듣는 그러한 라이브로 듣는 거니까 그런 느낌도 날 거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현장이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현장 강의를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나 줌으로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줌을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 강의를 듣고 싶으면 청강을 한번 해보시고 현장 강의를 신청하시고 줌 클래스를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으니까 혹시나 현장 강의 듣는 게 어떤가 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청강을 신청을 받고 청강을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현장 강의를 듣는 게 어떤가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현장 강의를 들을지 줌 클래스를 들을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한 것 같아요. 현장 강의 오는 게 불안하잖아요. 사실 현재 이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안 오는 거잖아요. 사실 이번에 줌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많이 놀랬던 게 예전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정말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 학생들이 내 수업을 꾸준하게 듣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실 때문에 이 팬데믹이란 현실 때문에 불안해서 못 오고 있는 거구나. 그다음 또 재택근무라는 현실 때문에 또못 오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안전하다라는 거에서 줌 클래스의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장소에 구분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사실 현장 강의에서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소리를 크게 하고 싶고 몸을 이용하고 싶고 해도 상대방에게 방해가 될까봐 그런 부분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줌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피드백을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장 강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강남이라는 비싼 곳에서 제가 임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오프라인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줌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비용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측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장 강의 및줌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 혜택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컨텐츠는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 무료 컨텐츠들이죠. 그걸 통해서도 공부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 있죠. 에듀캐스트라는 인터넷 강의로도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 나오고 직접 라이브로 수업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는 당연히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만큼 제가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한번 제가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현재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스피킹 피드백입니다. 스피킹 챌린지를 통해서 스피킹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현장 강의나 Zoom 클래스를 듣는 분들도 스피킹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스피킹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이걸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직장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분들이나 그리고 영어에 대한 어떠한 그 스피킹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은 분들은 이 스피킹 피드백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스피킹 챌린지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혜택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피킹 피드백 요거는 왜 더 도움이 될 거냐면 제가 Zoom 클래스나 현장 강의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쵸? 특히 시사 정보와 관련된 컨텐츠는 정말 배울 수 있는 그 내용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것을 가만히 머릿속에다가 담아두지 말고 그것을 말을 해보면 도움이 되는데 이미 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킹 촬영하고 그것을 올리고 그 다음에 원어민들이 아니면 뭐 전문가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영상 피드백 그 다음에 워드로도 제공해 주거든요. 둘 다 제공해 줍니다. 영상과 워드로. 그러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현장 강의나 Zoom 클래스를 듣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8만원 정도의 비용을 책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Zoom 클래스나 현장 강의를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4만원에 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듀캐스트 인강을 또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할인 쿠폰을 50%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또 다시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Zoom 클래스와 관련된 등록 및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현장 강의 같은 경우는 학원에 연락을 해주시면 등록이나 이와 같은 걸 처리가 될 거고요. Zoom 클래스, 그 다음 인강이나 이런 어떠한 오프라인이 아닌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제 아이디, 톡투캐네리언즈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 요 버튼 있죠? 요 버튼. 요 버튼이 눌려져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위쪽으로 한번 쭉 올라가 보면요. 여기 버튼이 이렇게 사람 플러스 모양이 있죠? 그 사람 버튼을 누르면 QR코드 연락처로 추가, 그 다음 아이디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는 TalkToCanarians라고 해서 TALK, Talk, Number 2, 그 다음에 Canarians, CANA, DIANS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QR코드 있죠. 이 QR코드를 자 클릭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제가 이 아래에 있는 자 QR코드를 제가 여기다가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스캔을 하시면 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제 클래스 제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사실 포커스가 영어 중급 그 다음에 그 이상의 학생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영어 초중급, 중급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콘텐츠도 있고 영어 공부법 같은 경우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저의 목적 제가 도움을 주는 대상들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 믿고 따라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이미 포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돌파구를
찾아나가고 그리고 점점 배우면서 이 긍정적인 이 사고방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도움과 여러분들의 서포트와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기대,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최대한 그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 카메라를 오픈을 하면 약간 좀 이제 좀 부끄러워진다고 할까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콘텐츠도 좀 더 재밌게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제가 최근에 이제 장비도 구매를 좀 하고 좀 했습니다. 장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즘 유튜브가 좀 많이 발전이 없어서 좀 더 그 색다른 어떤 도전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현장 강의나 줌 클래스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다면 자, 무료 콘텐츠 블로그나 유튜브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낸 책도 있잖아요. 계속 책도 나올 건데요. 그런 것들로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